두 번째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회사 생활을 끝내고 함께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식자재를 싣고 다닐 차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요. 아는 언니가 본인의 타던 차를 싸게 준다고 해서 중고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인차는 무조건 리스지 라면서 리스로 신차를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신차 가격만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리스하면 세금 2천만 원 깎아주나요? 리스로 신차 사자는 남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아니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2천만 원 싼 차를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이제 남편분께서 새 차가 사고 싶어서 좀 빌드업하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네. 지금 리스로 차 뽑자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 프로그램에 사랑과 전쟁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법인차라고 하니까 어쩐지 굉장히 큰 회사의 임원들이나 타고 다닐 차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사연의 주인공처럼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식당 운영하면서도 이제 운영하는 차, 이것도 법인차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차량을 법인차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바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이 말에 개인이든 법인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 말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이 해당 차량을 업무용에 쓰기만 하신다면 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차를 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도 리스를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차량을 구매할 때 소유자가 나 본인이라면 일시불, 할부 또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 빌려준 회사라면 렌트, 운용 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렌트와 리스 어떻게 다른가요? 리스는 금융사가 차량 이용자의 신용을 빌려서 차를 구매를 해서 빌려주는 것이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 회사가 차량을 그냥 구매해서 달달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흔히들 법인차는 리스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사연에서는 남편분이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거든요. 이게 진짜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용 승용차, 법인차 요게 관련된 비용이 한도가 있기는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 자동차에 쓰이는 뭐 비용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기름값, 유류비, 그다음에 차에 대한 수리비, 차에 대한 재산세까지 뭐 이게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죠. 그럼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과 리스, 렌트 이거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리스가 진짜 유리한가요? 제가 이 질문을 세무사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가장 많이 들었는데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랑 제가 법인 사업자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구매를 하시든 리스나 렌트로 하시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좀 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가 만약에 구매, 뭐 일시불이나 뭐 현금가액 지급하시거나 금융리스를 구매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일단 세법상 한도 금액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초과하는 금액들은 당연스럽게 비용 처리 못 받고요. 이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한도 초과 금액은 비용 처리 못 받고 종합소득세 더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렌트가 리스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렌트랑 리스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는데 렌트로 이제 구매하시면 이제 뭐 차량 관리, 뭐 사고가 났었을 때 이 사고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운영상 목적으로는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 법인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용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죠. 이처럼 법인차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이게
판단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례를 가지고 사연 바탕으로 이게 비용 처리가 될까 안 될까를 OX 퀴즈로 한번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비를 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직원에게 비용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때 카드 전표만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직원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네요. 근데 직원 카드를 결제를 하더라도 이거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되는 게 맞고요. 근데 단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그 접대비 같은 경우는 직원 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사장인 저 포함 직원이 총 4명인 식당입니다. 회식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둘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직원들의 회식 목적으로 쓴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으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때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는지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썼는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우리 회식할 때 있죠. 이 회식 장면을 좀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요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시게 되어지면 어쨌든 최소한의 증빙 자료는 되기 때문에 우리 회식할 때 우리 직원분들과 기념도 할 겸 사진 한 장 찍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꿀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아주 잘 맞네요. 세 번째도 그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영 중인 매장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갈렸나요? 전용진 세무사님은 주식담보대출,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혜문 세무사님께서는 이자 비용 처리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영진 세무사님부터 먼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저는 X를 들긴 했지만 이 한 가지를 충족하면 O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실무 경험상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세무서에서 비용 처리해 주는 경우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으십니다. 개인 계좌로 받으시 이걸 사업용 계좌로 옮기셔야지 이게 사업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 계좌로만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 계좌로 받으셨다면 이걸 꼭 사업용 계좌로 이 대출금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혜문 세무사님께서는 왜 오래 드셨나요? 네, 그 OX가 좀 다르긴 했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계좌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이 돈이 그 돈인지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빙과 또 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증빙과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번째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조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모두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김혜문 세무사님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부호 문자나 뭐 그런 것들을 또 이것도 증빙입니다, 결국에는.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며 점심 저녁을 매장에서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비,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비용 청구 가능할지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여기서 갈렸네요, 또. 김혜문 세무사님, 그 배달 음식비, 이거 비용 청구 안 될까요? 사실 혼자 먹었다면 지금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직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혼자 먹은 것은 사실 그 가사용비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혼자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전윤진 세무사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로 들긴 했지만 세무에 좀 가깝거든요.
제가 자꾸 삐딱선 타서 우리 최유 세무사님 진행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서는 우리 김혜문 세무사님 말처럼 식비, 즉 대표자의 식비 같은 경우에는 가사용 경비로 봐요. 그러니까 사업용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라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일 때 대표자 자신이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 대표자도 이 법인에 속해진 근로자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신이 쓴 식비는 당연스럽게 비용 처리 받으실 수가 있겠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세무신고를 하게 되시면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검토를 받고 올바른 세무신고 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